자기만의 어떤 특징이나 내가 정말 이 과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묘하게 안 나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. 그 쉽게 말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교의 담임선생님께서 이걸 좀 봐주시면 굉장히 좋아지는데 담임선생님께서도 그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캐치를 하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불성실한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유사도 검색이라고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 전국의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낸 친구들을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걸어서 최근 입학한 3년까지 학생들까지 모든 자료를 서로 크로스체크합니다. 그러면 작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합격했다더라. 그럼 그 친구의 자소서가 사실 이렇게 도는 경우가 많아요. 그죠? 책으로도 나오고 인터넷 카페 가면 많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친구들은 유사도 검색에서 대부분 걸려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한번 그러면 학생부 100%로 한번 뽑아보자. 그래서 공교육 현장이 정말 선생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신 학생부를 그대로 100% 믿고 한번 뽑아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 이 제도를 도입했고요. 자, 학생